예, 기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. 아닌가? 아, 들어오네요. 예, 열차 들어옵니다.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. 예, 대구행, 동대구행 열차가 먼저 입선하고요. 어두우니까, 그, 헤드라이트만 보이네요. 이제 밑에 기둥이 와야 되는데. 예. 예. 객차 3량, 그 다음에 동력차가 1량 있고요. 기관차 1대, 그래서 총 5대. 부전에서 출발해서 동대구로 가는 거예요. 아, 지금 이제 반대쪽에서도 열차가 들어오는데, 저거는 그, 제가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, 기관차가 아니고, 객차형 그 동차인 것 같습니다. 앞에 벌써 그 헤드라이트가 세 개로서 좀 틀리죠, 모양이. 훨씬 소리가 적습니다. 예. 요거는 이제 네 칸인데, 동력차가 붙질 않아요. 그러니까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. 데일라이트가 빨간색인 것 같긴 한데요. 이게 정확하게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제 짐작이 맞다면 이제 1분 간격으로 동대구행 열차가 먼저 출발을 하겠죠? 어차피 또 먼저 도착했으니까요.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네요. 이쪽 주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자, 이 열차가 이제 먼저 출발을 하네요. 동대구로를 향해서 먼저 출발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부전행. 아직도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야. 네, 저 열차는 지금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. 네, 저쪽에서 이제 좌측으로 열차가 꺾이고 있네요. 네, 저런 그 기관차형 열차여도 그 테일라이트의 빨간색이 명확하게 있다는 걸 이제 오늘 분명하게 배웠습니다. 양쪽으로. 예, 테일라이트가 이렇게 있고, 아, 왼쪽으로 끼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휘는군요. 예, 테일라이트가 보였고요. 이 열차도 테일라이트가 빨간색인 것 같긴 한데, 좀 하나 막 깨지고 막 이래가지고요. 네, 뭐야. 이렇게 해서 아쉬움을 뒤로 하고, 경주역,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저 열차를 추적해 간다는 개념으로. 예, 추적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. 네. 뭐, 아마추어로서는 뭐, 제가 담을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, 예, 경주역의 모습을 담아보려고, 노력을 했습니다. 자, 이제, 발걸음을 옮겨야 될 때가 됐네요.
경주 배선이 좀 제가 아는 것과 좀 달라서 특이해요. 경주역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 찍고 있는 중입니다. 다시 뭐 재방문의 기회가 있을지 쉽진 않을 것 같고요. 다음에는 기차를 타고 경주로 오더라도 아마도 이제 신경주역으로 오게 될 것 같습니다만, 네, 자, 기차가 떠난 뒤에 이 플랫폼, 네, 아쉬운 모습을 마지막으로 찍고, 네, 경주역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안녕 경주역. 네, 완전히 어둠이 깔린 경주역, 네, 마지막 모습입니다. 네. 네, 동영상 마치겠습니다.